쌈싸 먹을 때 이거 겉에 있는 소스 아, 너무 좋지. 양념 좀 이렇게 넣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. 더 감칠맛 나고 와 쌈장 살짝 올리고 와, 너무 좋다. 야. 네, 참 나왔습니다. 와 반찬 되게 잘 나온다. 게장이 나와요? 게장. 야. 와 이게 와 진짜 꽉 찼다 안에. 야 근데 이거랑 같이 이게 그 홈쇼핑에서 초코스가 짜준 것처럼 들어가. 와 대박이다. 거의 입안에 홈쇼핑이에요. 양념이 여기는 대박이죠. 와 근데 게장 리필을 할 만하다. 우와 진짜 신기하다. 와. 2인분 2인분 4인분. 와. 와. 네. 아이고. 야 맛있겠다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우와. 오, 오. 와, 이거다. 오, 부드러울 것 같아. 오, 냄새 장난 아니야. 거의 약간 달고나 냄새처럼 살짝 나. 돼지갈비 이런 비주얼이 굉장히 생경하죠. 네, 신기해요. 근데 저 식감도 되게 궁금해요. 왜냐면 고기 이렇게 갈비는 구워서만 먹었는데 또 이런 식감은 어떨까? 점점 색깔도 진해진 거 같아요. 진해지네. 아까는 갈색이었는데 여기 거의 네. 지금 까매졌어요. 지금 먹어도 되는 거죠? 네. 아, 지금 네. 드셔도 돼요. 네. 약간 근데 우리가 먹는 그런 돼지갈비 구이 느낌은 아니에요. 돼지갈비 찜 같은. 맞아요. 찜 냄새가 더 찜 냄새가 더 강해. 야, 진짜 부드럽다. 저 그리고 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짜네요. 안 짜고 육즙이 쫙 나오면서 그 밥 비벼 먹고 싶어.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이게 양념이 계속 스며들어서 씹을 때 그 스며든 양념이 이렇게 촥촥촥촥 그냥. 이게 어떤 거 보면 갈비가 좀 단 느낌이 있는 집이 있는데 여기는 단 느낌보다도 간장의 그 느낌이 훨씬 더 있고 그래서 약간 짭조름. 겉싸움 크게. 알싸하게. 잠깐만 한 입에 되나 이게? 웅이 친구 그 되게 아 역시 배운 사람이네. 배운 사람이야. 아 갈비는 갈비다. 와. 이게 입안의 축제예요. 하나도 안 짜고 이 모든 맛이 다 느껴져. 야 진짜 이 집은 싸먹는 거야 더 맛있는 집이네. 야 쌈 싸먹는 거 진짜. 내가 사실 숨겨놨는데. 네. 이거 웅이 줄게요. 웅이 이거 이쪽 한번 잡아봐요. 잠시만요. 와. 내가 왕건이. 뭔 줄 알았는데. 왕고기. 내가 지금 웅이 친구 진짜. 내가 진짜 다 주는 거야 나 진짜 그거 제일 귀한 거. 콩나물도 넣고 파채도 넣고 쌈 싸먹을 때 이거 겉에 있는 소스 아, 너무 좋지. 양념 좀 이렇게 넣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. 더 감칠맛 나고 와 쌈장 살짝 딱 올리고 와, 너무 좋다. 야 어떻게 저기 들어가지? 요리야 요리. 맞아요. 말이 볶음밥이지. 오. 진짜 요리가 하... 뭐 나오는 거예요? 아, 좀 아, 늦었네. 나오네 나와. 야 너무 잘 익었어. 아이고 한 숟가락인데. 오. 양념 제대로 다 스며들었다. 어때요? 난 오늘 퀴즈 때문에 지옥을 갔다가 천국을 맛보네. 와, 확실히 볶음밥은 좀 꼬들꼬들한데 이건 좀 국처럼 목 넘김이 엄청 좋은 것 같아. 여기 딱 씹으면서 고기 잘게 썰린 게
그리고 더 죽처럼 느낀 게 뭐냐면은 만든 소스나 육수를 한번 끼얹고 또 바글바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리조또인 거지. 맞아요. 볶음밥이지만 리조또에 더 가까워. 너무 맛있어. 이거를 섞으면 네. 맛이 틀려져. 아, 계란이랑 섞어서요? 10분 볶음밥 더 완벽하게 즐기기. 덜 익은 노른자를 터뜨려 섞어 먹으면 또 다른 볶음밥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. 그러니까 계란죽 같은 느낌도 있고 네. 크림 리조또 같은 느낌도 있어. 갑자기 계란 넣었더니. 아, 배웠어, 배웠어. 저 이런 거 너무 좋아. 계란 익으면서 약간 좀 덩어리도 있는 거. 아, 중간중간에. 아, 계란이 완전. 와, 그냥 으깨진다. 너무 부드러워. 방금 먹었던 게 빵이면 이건 그냥 생크림이야, 생크림. 진짜. 너무 맛있다. 와우, 진짜 대박인데? 금방 없어진다. 덜 느끼해요. 진짜 되게 부드러워. 너무 맛있어. 맛있다. 좀 긁어줄까? 이거 네. 누른 거를 게 있나? 아니야, 내가 긁어줄게. 사장님 숟가락 하나만 주시면 저희가 설거지 필요 없게 해드릴게요. 역시 사장님. 알겠어. 이건 이게 가장 자기. 알죠 알죠. 야, 긁어주시는 거예요? 기계 맥히게 긁어주는 거예요. 다 긁었어, 다 긁었어, 이건. 대박. 아, 이거 마지막. 아, 하얗게 보태었구나. 아유, 오늘도 함께 잘 먹었습니다.